자, 오늘은 구약 3권의 2번 노뱀에 대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면 예.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면 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예.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혼자마다 그것을 보는 살리라. 모세가 노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장 노뱀 찾아본 줄 모두 사더라.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예.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면 예. 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면 예. 예.